자, 일요일 밤입니다. 아, 밤늦게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네. 제가 뭐 하러 나왔을까요? 자, 뭘 하나 건져 볼게요. 아, 요게. 자. 자, 소라입니다, 소라. 소란데 제가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수조에서 요 소라를 몇 마리 건져 봤죠. 자,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건져 왔는데 소라입니다, 소라. 자, 요 보시면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소라. 제주도에서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소라입니다. 우리가 그 동식물을 분류하는 기준, 계문강목과 속종, 맨 끝에 속종, 과속종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소라과, 소라 속에 소라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공부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요거는 뿔소라과의 핏불고둥, 표준명이 핏불고둥입니다. 핏불고둥. 요거는 뿔소라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뿔소라 이야기하는데, 뿔소라는 이 소라 두 종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저 인도양, 스태핑양 쪽에 나는 뾰족뾰족 나와 있고 약간 길쭉한 그 소라가 있는데, 그거는 저도 실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뿔소라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뿔이 뾰족뾰족하니까 뿔소라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소라입니다, 소라. 그리고 요거는 핏불고둥. 이거를 소라라고 부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쭈꾸미 통발을 할 때, 쭈꾸미를 잡을 때, 이거를 소라방이라고 해가지고, 쭈꾸미 그 잡을 때, 여기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줄을 엮습니다. 여기를 묶든지, 여기를 묶든지. 묶어가지고 줄줄이 통발처럼 달아요. 그럼 쭈꾸미가 이 안에, 빈 안에 집이라고 들어가. 그럼 이거를 건져내가지고, 그걸 쭈꾸미 잡을 때, 쭈꾸미 잡는 통발처럼 쓰는 거죠. 문어 딴지 아시죠? 문어 단지 빨갛게 생긴 거, 요렇게, 그, 돼지 저금통처럼 생긴 거. 요거 쭈꾸미 단지예요. 소라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핏불고둥인데, 어민들이 소라방 하니까 이게 이제 소라처럼 느껴져서 그렇죠. 요거는 소라가 아니고 핏불고둥입니다. 핏불고둥. 자, 오늘 이것 갖고 뭘 할 것이냐. 핏불고둥, 뭐 요거는 그만 넣어놓을까? 다섯 마리만 하면 되겠나? 요걸로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골뱅이 무침 해볼게요. 소면하고 이렇게 양념으로 묶어서 골뱅이 무침. 요 오늘 일요일 저녁 지금 7시 좀 넘었는데 야참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일찍 좀 문을 닫았어요. 보통 우리가 계란 완숙을 하려면 계란 같은 경우가 물이 끓고 나서 한 8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되죠. 물이 끓고 나서 최소한 10분을 삶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하게 익습니다. 너무 맵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못 먹습니다. 지금 설탕이 갈리는 소리가 들리죠? 설탕을 좀 녹이기 위해서 살살살살 쪄줄게.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조금만. 아이, 그럼 안 돼. 국수는 뭐 삶아주면 되죠. 아, 국수 작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조금만 더 넣자. 조금만 더 갖고 오나.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기 위해서는 국수가 면이 끓으면 찬물을 한 번씩 넣고 끓여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꿀팁. 너무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삶으면 됩니다. 그 물 조금 붓는다고 얼마나 쫄깃해지겠어. 그냥 삶으세요. 작은데 목숨 걸지 말고 기본을 딱 지키면 됩니다. 자, 끓고 있죠? 찬물을 한번 부어줍니다. 저는 따라 합니다. 여러분은 안 따라 하셔도 되지만. 요렇게 하면 확실히 쫄깃해지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보셨죠? 껍질 까는 거. 이제 요거를 소라방이라고 해가지고 쭈꾸미 잡을 때 쭈꾸미 이게 단지로 씁니다. 그대로 썰어서 여기다 담겠습니다. 아, 고소한 냄새 나. 그래, 이게 고소한 냄새 나는데 큰 거 한 개 썰어봐봐. 단면을. 한번 보여주자. 이 고동이 삶으면, 잠깐만.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구수한 냄새가. 맛있어요.
이 시장에 가면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잠소라 막 이래가지고 비싸게 팔거든. 이거, 이 정도 되면 보통 시장 가면 요 다섯 마리 정도는 아무리 못 달라고 해도 한 2만 원 이상은 달라고 할것 같은데. 알겠어. 옆에 놓는 거니까 일단 나와라. 나중에 그것도 다 먹는다, 바로. 한 사람 앞에 한 덩이. 그럼 네 덩이는 있어야 되잖아. 이 저녁이다, 이거. 이 고춧가루를 넣고 나면 처음에는 이게 양념이 무른 것 같아도 고춧가루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되직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는 양념이 좀 물렀던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조금 양념이 작네. 다려도 되겠다. 아, 색깔 좋아. 아유, 맛있는 냄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깨를 뿌리자. 우리 집깨 장사한다. 맛있네. 어우, 부르네, 불러. 소주를 부르네. 맨날 숨을 데끼가. 안 될건 뭐냐? 고동이 없노? 근데 어? 고동이 없어. 그 토마토가 빈속이 안 좋대. 토마토가 왜 빈속이 안 좋은데? 빈속에는 깡총수 죄송합니다. 나라 자, 여러분, 맛있게 먹고 푹 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봐요. 고맙습니다.